아내가 노처녀란 딱지를 떼고 결혼을 한 것은 나이 43이 되던 해였습니다. 겨우 이런 결혼을 하려고 40 넘게 그 고집을 부렸냐며 반대하던 어머니는 식이 끝날 때까지 눈물을 거두지 못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가진 것 하나 없는 빈털터리에다 아내와 사별하고 혹만 셋이나 딸린 호랍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새엄마를 받아들일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신혼여행도 미루고 시작한 살림. 아이들은 아예 대놓고 나를 무시했고 아니 저 녀석들이? 놔둬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꾀죄죄하니 호랍이 때에 찌든 남편은 내 눈치만 살피며 전전긍긍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시집 사는 하루하루가 어떻게 하면 꽁꽁 얼어붙은 삼남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해서 고민으로 끝나기 일쑤였습니다. 식단 하나를 짜도 아이들의 입맛과 기호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들인 식탁에 앉아서도 아이들은 맛없다고 투덜댔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저 오늘 창고서 살 돈 가져가야 되는데. 이놈들이 이 엄마한테 저기가 뭐냐 저기가, 어? 저 아니면 저기. 그게 아이들이 나를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를 기다려 무거운 책가방을 들어주려는데 매정하게 뿌리칠 땐 정말이지 가슴이 아리기까지 했습니다. 속이 상해 주저앉아 울어버린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말없이 다가와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독여준 남편의 사랑이 없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슴으로 산고를 치르는 거라고. 아이들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받아들이기까지는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아파 쓰러진 막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던 날. 조금만 참아. 조금만. 어디서 그렇게 큰 힘이 솟았는지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달려 아이를 병원 침대에 눕히고는 탈진에 쓰러진 내게 뒤따라온 둘째가 말없이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너무 놀라고 감격해 손수건을 받아든 채 멍하니 있자 둘째는 손수건을 다시 가져다 내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희미하게 들린 소리. 엄마, 엄마. 엄마, 분명 엄마였습니다. 그 사이 의식이 돌아온 막내가 나를 부르는 소리.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엄마야. 그날 이후 아이들은 달라졌습니다. 자물쇠라도 채운 듯 닫혀있던 아이들 입에선 엄마, 엄마 소리가 빗발쳤고 한자리에 모이기라도 하면 엄마 무릎을 서로 베고 누우려고 젠탈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나를 엉엉 울게 만든 일이 그해 어버이날 일어났습니다. 엄마! 아이들이 등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들어와서는 나를 불렀습니다. 막내가 종이로 접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엄마 무지 사랑해요. 뒤이어 큰애가 내민 꽃무늬 작은 상자. 그 속엔 고무장갑과 화장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셋이서 합동으로 쓴 거라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녹색 베레모를 쓴 멋쟁이가 우리 엄마가 됐다는 사실이 왠지 낯설고 불안했어요. 통닭과 수박을 싫어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 남매를 한쪽이라도 더 먹이려는 작전이었음을 알고는 눈물이 났었죠. 뿔테 안경 넘어 눈빛이 무서워 보였지만 속마음은 봄볕보다 따뜻한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엄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삼남매 올림. 나는 편지를 읽고 나서 그만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렸습니다. 아이들도 울먹였습니다. 3년 기나긴 산고 끝에 나는 비로소 자식 셋을 품에 안게 된 것입니다.